이 서빙고동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모두 좋아요. 좋은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지금 남아있는 곳은 별로 없죠. 거의 다 해제가 됐거든요. 거의 다 해제가 됐는데 지금 서울 강남 3구랑 용산구만 지금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지면 투기과열지구 전부 다 이제 해제될 거를 이제 기대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집값이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좀 요원해 보이기는 하죠. 근데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그 매물을 거래를 하신다. 물론 재개발 매물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매물을 거래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좀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고 자유롭게 뭐 양도양수를 좀 하신다. 하거나 하셔서 결국에 현금 청산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 현금 청산 된다. 그럼 시세대로 이제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주변 시세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 호재 때문에 내가 느끼는 시세는 실제 시세의 한 8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지금 서빙고동 신동 아파트 같은 곳처럼 입지가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는 손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더 손해예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되시면은 개발 이익을 배제된 금액으로 또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 시세는 이제 막 개발 호재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손실보상금을 뭐 받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5년 전 시세, 뭐 3년 전 시세,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손실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이제 현금 청산 되는 거, 그러니까 분양 신청 안 하시는 게 반드시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분양이 좀 많은 지역이다 라고 할 때는 분양 받는 것보다 이제 그 현금 청산이 돼서 빨리 이제 그 현금으로 받고 나오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던 곳은 이제 대구였는데 당시에 이제 대구도 경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공급이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집값 하락이 가장 빨랐잖아요. 그리고 미분양도 많이 쌓여가는 구조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는 시점에는 좀 현금 청산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현금을 좀 빨리 받으셔서.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제 지역에 서울에 재투자를 하시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이렇게 분양 신청 하셨던 분들이 추가 분담금도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분양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던 곳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물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작은 빌라 한 채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그래서 분양 신청을 하는 게 대체로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분양 신청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지셔서 내가 분양 신청 단계가 됐다 조합원이다 라고 했을 때 분양 신청을 할지 아니면 현금 청산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빙고동 그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죠. 용산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합원 지위가 자유롭게 양도양수가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전매가 안 되는 기간에 양도양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현금 청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이 좀 기준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예외 사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보면은 이제 예외 사유들이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1가구 1주택인데 이분이 이제 10년 보유를 하시고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거주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매가 자유롭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좀 확인 후에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예외 사유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으로도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대원 전원이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라던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이 나와 있지도 않고 또 법제처나 뭐 국토교통부나 또 이제 구청 단위나 이렇게 해석이 계속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좀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제 몇십억씩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담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가 제한이 된다라는 거는 사고파는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증여 같은 행위도. 그러니까 상속이나 이용 같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금이 한참 많았었잖아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지고 계시던 거를 이제 종부세라도 줄여보시겠다고 이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기간에 이제 가족한테 양도를 하시는 거죠. 양수를 하시는 거죠. 양도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갑자기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이렇게 모르고 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해서 찾아오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를 비롯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재개발 매물을 매수를 하신다 매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가 금지되는 기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양도양수를 하셔야 안전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전매 제한 기간에 양도양수를 했다라고 하면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재당첨 제한이에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채 이제 그 당첨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재당첨 제한 규정을 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슷한 단계의 어떤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재개발 그 투자를 하신다라고 할 때는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재건축 구역에 내가 두 개의 이제 매물을 갖고 있다. A라는 구역에 하나를 갖고 있고 B라는 구역에 하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A라는 구역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요. 최초 관리처분 인가로 보시면 되는데 그로부터 5년 안에 이제 B라는 구역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한다. 그럼 분양 신청 만료일 기준으로 해서 5년 안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B라는 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그럼 B라는 구역에 이제 갖고 있는 매물은 현금 청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비슷한 단계의 투기과열지구 내에, 둘 다 이제 그 뭐 두 개, 세 개, 이제 여러 개 물건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조치를 해 두시거나 또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A구역과 B구역이 다 투기과열지구일 때만 걸리는 거니까, 이제 A가 투기과열지구고 B는 뭐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당첨 제한, 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몇십억 원 현금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하시면서도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하셔서 현금 청산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매매 계약이 뭐 해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이제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사항들은 사전에 반드시 검토를 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그 신통기획 대상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그 거래를 하기 전에 이제 허가를 받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나오면은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예, 거래 자체가 매매 계약을 아무리 이제 체결을 하셔도 거래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 서울시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고시가 되어 있고 고시문도 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 공고를 내려서 이제 고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